정의의 용사 홍기맹과 함께하는 오연아 이너배 동화 속 세상을 구하라. 아차차차차.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이야. 동화 속 세상.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아차차. 아이들이 동화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잖아. 근데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면? 동화책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사라지겠지? 아 됐고 어쨌든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어떡해. 그거? 짠! 이 가시딱지로? 그럼 불러볼까? 피터팬! 홍길동! 안녕! 난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는 피터팬. 갈싸움을 잘하지. 얍얍얍얍얍얍얍얍얍. 우와. 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홍길동. 무술이 뛰어나지. 예. 예. 와. 너 이제 진짜 대단하다. 멋있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 가져왔는데. 짠! 그게 뭐야? 이걸 붙이면 힘이 아주 세지지. 그래? 그럼? 그걸 붙이면 후크 선장보다 힘이 세지는 거야? 아이, 나쁜 사또들도 멋지게 혼내줄 수 있는 거? 당연하지. 어서 붙여줘. 어서 붙여줘. 붙여줘. 빨리 붙여줘. 그래? 좋아. 좋아. 자, 간다. 얍! 다! 얍! 뭐야? 왜 이래? 들었어! 예! 홍길동 피터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라. 출동! 출동! 어둠의 기운으로 새롭게 태어난 동화 속 주인공. 심하게 해. 꿈, 희망, 실로 뒤죽박죽 동화 속 세상 만들자. 하! 좋았어. 그럼 이제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러 가볼까? 좋아. 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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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그렇지? 얘들아, 우리 여기서 동화책 읽으면서 놀자. 좋아. 뭐하고 놀지? 재밌어. 왜 이래? 얘들이 사라지고 있어. 홍길동, 너 피터
펜도 아기 돼지 사명제도 와 동화책이 모두 사라졌어. 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번개맨을 부르자.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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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맨. 번개맨이 간다. 얘들아 큰일이야. 동화 속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어떡해. 아, 그래서 동화책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동화 속 세상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게 돼. 어서 빨리 동화 속 세상으로 가자. 알겠어요. 네, 번개맨. 자, 모두 준비. 준비. 동화 속 세상으로. 번개 이동.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이구나. 저기 얘들아, 근데 동화책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섭지? 홍길동이다. 홍길동. 와, 홍길동, 홍길동. 그 쌀가마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러 가는 중이에요? 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뺏었지. 나한테? 이제 나는 동심을 파괴하는 동심 파괴자. 동화 속 세상도 다 파괴할 거야. 안돼. 피터팬이랑 홍길동이 이상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되긴 우리가 붙인 가시딱지 때문이지. 맞아. 아차차차 너희들 또. 홍길동, 피터팬, 번개맨을 공격해! 공격해! 자, 번개맨! 얘들아, 진정해. 너희들은 아이들의 영웅이야. 영웅은 무슨! 마지막 한 방이다. 길동, 길동, 장푸! 자, 피터팬의 마무리! 피터, 피터, 광선! 고객님! 아, 정신 차려. 넌 내 영웅이란 말이야. 그래. 우린 아이들의 영웅.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긴 뭐가 안 돼. 친구들 다 같이 번개맨에게 해내세요.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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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맨. 친구들의 문의 힘을 모아 번개 총탄! 일어났어! 번개맨이 일어났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야 해. 가시딱지는 떨어져라! 번개 파워! 가시딱지가 떨어졌어. 다행이다!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몰라. 아이, 진짜 번개맨 동화 속 세상까지 따라와서 우리 방해하다니.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어? 우리나 두고 보자고. 어? 아니야. 잘못됐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미안해 얘들아. 우리한테 실망했지? 아니야. 가시딱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맞아. 피터팬, 홍길동, 너희들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소중하고 멋진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해. 네. 네, 번개맨. 알겠어요, 번개맨.
동화 속에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메시지들도 많죠. 우리 친구들 평소에 동화책 많이 읽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로 해요. 알았죠? 네! 좋아요. 동화책 많이 많이 읽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준비! 파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쉽게 알 수 있는 퀴즈를 낼 거예요. 좋아요. 첫 번째 퀴즈는 피터팬이 내준대요. 우와, 박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신데렐라 동화 읽어봤나요? 네! 와, 모두 다 읽었구나. 그렇다면 문제! 신데렐라가 왕자님의 파티를 갈 때 타고 간 마차는? 자,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정답하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줘요. 번개맨! 어떤 마차인지 정답을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저요. 자, 어느 친구가 더 씩씩하게 손을 들어보시죠. 누구죠? 저요. 좋아요. 우리 친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신데렐라가 타고 간 마차는 어떤 마차였죠? 호박마차. 호박마차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갔죠.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와! 잘했어요. 다음 문제는요? 이번엔 내가 낼게. 이 동화의 주인공 이름은 잭이에요. 잭이 커다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거인을 만나는 이 동화 제목은? 자, 책을 많이 본 친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정답하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외쳐줘요. 번개맨!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저요. 뚝딱이가 제일 힘차게 손을 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더? 좋아요. 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알고 있나요? 네. 정답은? 잭과 콩나무. 다시 한 번? 잭과 콩나무. 잭과 콩나무 정답입니다. 우와! 맞아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죠?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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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피터팬과 홍길동이 함께한 알쏭 달쏭 퀴즈 끝!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알라딘과 요술램프. 우와, 금은보화가 엄청 많네요. 이 동굴에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과연 누가 들어올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드디어 문이 열렸구나. 자, 알라딘,
이 동굴에 들어가서 낡은 램프 하나만 들고 나오면 돼. 절대로 절대로 다른 물건은 만지면 안 돼. 알았어? 네. 쉬운 일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네, 그럴게요. 그래, 자, 어서 낡은 램프를 내게 나오. 예. 우와, 여기 진짜 엄청나다. 마법사님이 말한 램프가 바로 이거구나. 그래, 맞아. 어서 가져와. 근데 이렇게 낡은 램프를 왜 가지려고 하시지? 응? 우와, 이렇게 응? 귀한 것들이 많은데 말이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우와, 이거 절대 우리 엄마는 진짜 좋아하시겠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 안 돼. 자, 알라딘, 어서 낡은 램프를 내게 던져. 얼른 램프요. 저 여기요. 잠깐만요. 그래, 얼른. 근데 그럼 저는요? 어이, 빨리 던져. 문이 닫힌다. 이 멍청한 알라딘. 안 돼. 어떻게 동굴에 갇히고 말았잖아. 어떻게? 아니 이 낡은 램프가 뭐라고? 아 이게 뭐야?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램프의 주인? 램프의 주인이요? 이거 얼마 만이야? 램프의 주인이시오? 소원을 말해주세요. 아니 램프의 주인 제가요? 예. 램프를 문질러 저의 부른 분이 제 주인이죠. 어서 소원을 말해주세요. 소원 다. 네. 말해봐요. 전 그럼요. 응. 집에 가고 싶어요. 왜? 그건 아주 쉽죠. 그러면 자 알라딘을 집으로 뿅. 내가 갑자기 집에 왔잖아. 아유. 어머나. 어머 알라딘! 엄마!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엄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요술 램프를 얻었어요. 뭐? 요술 램프? 네. 난 램프의 요정 소원을 말해봐. 엄마와 먹을 맛있는 음식을 줘. 그건 참 쉽죠. 자 그러면 음식 나라 뿅. 어머나 세상에. 어머. 난 램프의 요정 소원을 말해봐. 엄마와 살 멋진 집을 지어줘. 이것도 참 쉽죠. 그러면 자 집 나라 뿅. 우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줄 램프. 신기하고 신기하다 요술 램프. 세상에. 요술 램프 덕분에 부자가 된 알라딘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램프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내가 램프를 꼭 찾아주마. 어디 있는 거야 나의 램프. 아유 조심.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유 그나저나 이를 어째. 가뭄이 들어서 이웃마을 사람들 그냥 다들 쫄쫄 굶고 있다는데 이를 어째. 아이고 그럼 되겠네. 아, 이 램프의 요정을 불러서 소원을 빌면 되겠네. 아이고 그럼 소원을. 아이고 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소원 아유 갔다 와서 빌어야겠다. 아유 어머나. 찾았다 나의 요술 램프. 마법사 램프를 이리네.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나와라 램프의 요정. 안돼.
메탈 램프의 주인이셔 소원을. 왜? 주인이 바뀌었네? 이제부턴 내가 주인이다. 자, 이 램프로 얻은 금은 보화와 이 집 모두 내가 가져야겠다. 자, 금은 보화 집과 나를 저 사막에 오아시스로 보내자. 자, 그럼 그렇게 하지요. 자, 저게 왜? 저... 아이고, 다 없어졌네. 뭐야? 아이고, 도대체 이게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알라딘아 미안하다. 내가 이 램프를 간수를 잘했어야 됐는데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램프를 꼭 찾아올게요. 아, 아니다, 아니야. 아,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나도 같이 가마. 가자.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엄만 집에 계세요. 아셨죠? 저 혼자 다녀올게요, 엄마. 알라딘! 다녀올게요! 알라딘! 알라딘! 아유, 이를 어쩌나, 나 때문에. 아니지, 나도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따라가 봐야지. 알라딘! 알라딘은 사막을 헤맨 끝에 마법사가 숨어있는 궁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몰래 들어갔어요. 아, 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여기 있다. 아, 요술 램프야, 여기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나의 램프를 당장 내놔.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얼른 문질러야지. 아, 안 돼, 안 돼. 아니, 내가 먼저 문지를 거야. 아니, 내가 먼저 문질 거야. 아, 내가 먼저. 자, 그럼 램프의 주인이셔 소원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램프의 요정이요. 내가 먼저 문질렀어. 당장 이 녀석을 동굴에 가져버려. 예? 그러면 알라딘을? 아니! 내가 먼저 문질렀어. 그러니까 마법사를 동굴에 가둬버려. 예? 그럼 마법사를? 아니! 내가 먼저 문질렀다니까. 솔직히 내가 먼저 문질렀잖아. 네가 비디오 판독해? 아, 잠깐. 아니, 거예요. 자, 친구들. 아니, 자, 여기 있는 알라딘이 저를 불렀어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마법사가 저를 불렀어요? 누가 불렀나요, 저를? 누가? 마법사? 알라딘? 마법사 알라딘? 아, 누가 불렀다는 거야? 아, 이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야겠어. 자, 동굴에 가둬라. 불다! 안돼! 역시 난 똑똑해. 그럼 나도 이만 휘리리. 이런, 알라딘까지 동굴에 갇혀버리고 요술램프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네요. 이를 어쩌지? 그런데 이때 알라딘! 아이고, 얘가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아우, 어디로 간 거니? 알라딘! 아, 어머나! 이건 그 요술 램프? 아유, 세상에, 요술 램프가 여기 있었네. 아유, 요술 램프만 있으면 뭐해? 우리 아들 알라딘이 없는... 아니지? 아, 요술 램프의 소원을 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아유, 난 역시 정말 또... 근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램프의 요정! 나와라! 아유,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면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거예요? 문질르라고요? 아, 엉덩이로 문지르면 되는 거구나! 뭘로요? 손으로요? 아유,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그럼 한번 문질러 볼까? 나와라, 나와라, 램프의 요정아, 좀 나와라. 누가 부르는 거야? 어머나! 들으셨나요, 램프의 주인이시여? 램프의 요정 맞군요. 네, 램프의 요정이에요. 아유, 정말, 아유, 고마워요, 친구들. 예, 예, 예. 그나저나, 우리 아들. 우리 알라딘 어디 있어요? 아, 그 알라딘? 아니, 알라딘과 마법사가 저를 동시에 불러서 막 서로를 막 동굴에 가둬달라고 하지 뭐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둘 다 동굴에 가둬버렸어요. 어머나, 둘 다 동굴에 가둬버리게요!
우리 아들을 가두면 어떡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많이 잘못했지요. 아우 이를 어째. 아유 우리 알라딘을 보고. 어머나. 램프의 요정. 네, 램프의 요정이죠. 제가 지금 문질러서 나온 거 맞죠? 아 그럼요. 그럼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맞죠? 램프의 주인이시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 아들 알라딘 당장 데리고 와요. 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알라딘은 집으로 뿅! 아, 어,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 알라딘! 엄마! 아유, 우리 알라딘이야! 와! 이렇게 알라딘과 엄마는 램프를 가지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알라딘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큰 복이 온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겠죠? 좋아요! 자, 아름다운 동강이 흐르는 영원에서 모이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